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따뜻한 목소리 현주님의 에세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이란 책 준비하였습니다. 네, 아마 오디오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현주님의 따끈한 신간 책인데요,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고 조근조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듣자면 하루 끝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 또한 현주님의 오랜 팬이거든요. 3년 전쯤에 현주님의 영상을 처음 접하고 또 후에 연이 닿아서 자주 연락을 하고 실제 뵙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면서 지금은 좋은 형 동생이자 고마운 조언자이자 또 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현주님이 책을 집필을 오래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멋진 책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 책은 담백함과 참 닮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간 현주님이 경험했던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갖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참 좋은 숙면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독한 낭독회에서 에세이는 처음이죠. 부디 제 낭독이 현주님의 책에 누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한번 열심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만 구독자의 숙면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주님의 에세이 사실은 내가 가장 듣고 싶던 말, 오늘 구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 길을 잃은 당신에게.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밤, 새벽에 올 때까지 머릿속에 걱정을 놓지 못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으면 오늘 밤은 또 얼마나 잠이 안 올까 하는 생각에 겁부터 났죠. 한 번은요, 눈을 감고 자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무작정 산책길로 향했죠.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에 산책로는 처음이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자 문득 이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민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 나와 걷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혼자 묘한 동질감을 느끼곤 했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 저도 산책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길에서는 밤의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밤에 풀벌레 소리도 났죠. 자지 못한 저를 위해 울어주는 것 같아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으로 가득 찬 저의 세상에서는 밤의 냄새라거나 풀벌레 소리 따위는 대우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 못 드는 밤에 무작정 뛰쳐나온 그날 밤의 그 냄새와 소리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틈틈이 근 1년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걱정으로 가득 차 그래서 넘쳐버릴 밤이 찾아오기 전에 저는 걸으면서 먼저 생각을 덜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답답해서 뛰쳐나간
그 여름밤의 산책길에서 배운 하나의 교훈이겠죠. 길을 걸으면 아픔으로 존재하던 고통과 잠들지 못하게 하던 무거운 고민들도 잠시 자신의 할 일을 멈춰줍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껏 좋은 감각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요, 오늘은 어쩐지 편안하게 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밤을 닮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달이 은은하게 비추는 개울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물결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시인의 낮은 곳으로라는 널리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비우고 낮은 곳에 있겠으니 너는 물처럼 밀려와도 좋다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지만 저는 이 시를 빌려서 저의 불면의 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너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더 이상 하루를 전부 고민과 걱정으로 채우진 않겠다고. 고즈넉한 밤을 걸으며 생각을 비우고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밤의 본질은 고요입니다. 요동치는 건 불안한 내 마음뿐이겠죠. 모두가 잠든 밤에 그 곁을 따라 밤을 고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밤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밤의 잔잔한 물결에 오롯이 잠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흘러드는 물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밤이 자리하는 낮은 곳으로 천천히 몸을 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나만의 케렌시아. 혹시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케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의 스페인어래요. 원래는 투우장에서 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게 평온함을 주는 안식처를 말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저만의 케렌시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 혼자 사는 작은 전셋집입니다. 독립하기 전까지에는 저의 조그만 자가용이 혼자만의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독립한 후에는 진정한 케렌시아가 생긴 셈이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완전히 방전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제일 먼저 몸을 조이는 불편한 옷들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방바닥에서 아무렇게 누워있으면 그날 하루 저를 바싹 조이던 스트레스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쌩쌩한 것 마냥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뿐해집니다.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에게 집이란 방전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원할 때 언제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콘센트를 꽂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숨을 고르고 잠시 쉰다 라는 측면으로 케렌시아를 이야기한다면 산책도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케렌시아입니다.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혼자 걷는 그 시간은 오늘치의 잡념은 내던지고 내일의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잠자는 법을 잃어버린 저에게 잠들게 했던 특효약은 바로 이 혼자만의 산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걷다 보면 제 두 발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도착해 있는 곳. 저에게는 참 소중한 곳이 많은 곳. 바로 서점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고 책장에 등을 살며시 기댑니다. 그러고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천천히 읽어나가죠.
그제야 서점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서점에서 여유를 부리는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들 역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만의 책을 찾기에 바쁩니다. 진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죠. 마치 휴가지에서 튜브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책 속에 파묻혀 안락감을 느끼는 동안 저는 저만의 캐렌시아에서 휴가 중인 셈인 거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캐렌시아가 있으신가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이곳은 나를 위한 곳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는 곳 말입니다. 굳이 장소가 아니라 산책처럼 어떤 행동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편안함을 그리고 자유로움을 주는 곳이라면 그 무엇이든 좋으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펜을 들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빈 종이에 적어보는 거죠. 저도 언젠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빈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 귀찮게 무슨 하다가 펜을 들고 종이에 하나 둘 끄적거리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언제였더라 하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다 보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회식이니 모임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심은 항상 뒷전이 되고 말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잠이 안 온다고 불평을 하고 쉬어도 피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요, 항상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언젠가 괜스레 지친다는 생각이 들면 꼭 한번 펜을 들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내 마음의 진정으로 귀를 대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무더웠던 2021년 여름, 책을 반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청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현수막에 걸린 광고 하나를 봤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다. 여느 평범한 요양원 광고 문구였습니다만 그날따라 그 문구가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거 있죠. 옆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신나게 탈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에 의지하게 될 무기력한 순간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책을 반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까 본 현수막의 내용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나는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꽃을 열심히 피우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꽃을 피우려고 노력해 볼 것인지에 관한 고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 모를 꽃을 들고 제 삶의 끝을 마주하고 싶진 않습니다. 마지막 계절에 제가 들고 있는 꽃의 의미를 제가 모른다는 건 퍽 슬픈 일 같았거든요. 세상의 계절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우리 각자의 계절엔 끝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오랫동안 꿈보단 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는 것도 팍팍한데 무슨 꿈이야. 그런 건 팔자 좋은 사람이나 꾸는 거지. 하면서 꿈 따윈 빛바랜 흑백 사진 취급이었죠. 꿈에 대해 고민을 해보니까요. 영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의 주인공 버트 멀로의 삶이 그려집니다. 멀로는 영화에서 속도 제한이 없는 스피드워크 레이스 대회에서 자신이 개조한 오토바이로 최고 성능을 내는 꿈을 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죠. 결국 69세의 나이로 지구 반바퀴를 돌며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연암 작가는 저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해서 이 영화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작은 실패에 부딪혀도 금방 체념하고 포기하는 경험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꿈을 꾸는 건 낭만보단 허황된 망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마침내 그 꿈에 도달하는 순간이야말로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희열을 가져다 준다.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는 기분. 그 기쁨을 누릴 기회를 삶은 공평하게 부여한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자에겐 기회가 있는 것이다.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은 기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행운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친한 친구들에게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걸 누가 듣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격증 공부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불확실한 일에 베팅하는 것보다 확실해 보이는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처럼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죠.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확실한 일은 그 무엇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언젠간 죽는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김연암 작가의 말처럼 꿈을 이루는 5분을 위해 살아왔다 해도 아깝지 않을 기분을 느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삶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부단히 꿈을 쫓는 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자 내가 되고 싶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일 테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자취를 시작한 뒤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별로 약속이 없거나 밥을 해먹기 귀찮을 때 편의점 도시락만큼 간편한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산대로 내민 도시락을 커다란 봉투 안에 수평으로 담아주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널쩍한 도시락을 손바닥만한 봉투에 담아주는 점원도 제법 많다는 걸요. 그리고 그렇게 담긴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의 보조는 꽤 볼만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가까스로 담긴 조그만 봉투의 손잡이를 생각 없이 들면 큰일입니다. 도시락이 흔들려서 자칫하면 그 안에 음식물들이 제멋대로 섞여버리기 때문이죠. 봉투를 가로로 눕힌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이 두 손으로 조심조심 받쳐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취방 전자레인지까지 안전한 배송이 가능한 셈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큰 봉투에 수평으로 담아주는 그 작은 배려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도시락 안에 음식들이 자기들끼리 섞이지 않게, 그리고 제가 집까지 들고 가는 과정을 생각해서 큰 봉투에 담아주는 점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큰 봉투에 담아주세요 라는 말을 못하는 저를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넣어주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은 저절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와,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종종 그런 점원을 만날 때면 가게를 나가는 발걸음에서부터 저절로 힘찬 인사를 장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제 우렁찬 인사에 점원도 흐뭇한 미소로 답하죠.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별것 없습니다. 상대에게 베푸는 사소한 배려.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